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자란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 그리고 치유 사역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즉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러한 논쟁을 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가난한 여자를 만나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50 내지 약 6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연안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난한 여자는 백부장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사건이 있는데 백부장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방인의 두 번째 일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없이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그 칭호와 같습니다. 애친이 이 소리는 나를 돌아봐달라. 내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애침입니다. 주님 옆에 나아간 자는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은 피를 토하듯 있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병을 고침받은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이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게도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유를 나서는 권한과 그리고 역경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기도 하고 얼마 전 저는 가까운 친구로부터 자네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 맞습니다. 내가 설계한 내 인생의 길에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은 분명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해서가 아니라 왕년에 조금 제가 잘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도 하지 않는 목회를 한다고 목사직을 또 수행한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또 일한다고 주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술 한잔 마시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는 인생이 실패한 자라고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42편 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픈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11절에도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43편 5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서 내 안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렇게 세울 것을 저는 믿기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내가 정해놓고 그때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침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달아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부르짖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르짖는 여자를 향해서 뒤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돌로 보내자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그를 이끌어 앞으로 데려오기는커녕 오히려 돌려보내자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소리 질러 기도하면은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귀먹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기도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걸 또 말리신 분도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는 체면이나 또한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방법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한테 오늘 고침받지 못하면 언제 다시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하며 25절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하며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자존심이 긁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라면은 아담했지 아니깎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는 이런 사정 안 하리 하고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개들로 번역됐지만 언어에 보면 개들을 이것이 집에서 사랑스럽게 기울이는 외양견 강아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개들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개들에게란 말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야말로 다시는 안 본다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는 안 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가나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정이 절절했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지 못했을 텐데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끈질기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분량이 차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혈류증이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는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권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보셨다는 겁니다.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그가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그의 여자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돌아보시기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이 차기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은
응답이 될 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찬 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항아리 물이 꽉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차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 물에 여섯 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 씻었을 때 비로소 그 살이 어린애같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여섯 번, 일곱째 날 여섯 바퀴 돌 때까지는 조금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아치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차야 하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신 것은 개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강원도 광산에서 계림하는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강산을 경유했던 분을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1135거지에서 자연에서 계림한 수가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황성분이 거의 60% 이렇게 함유돼서 제가 무슨 개발하고 있는 물질에 그것이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것을 마침 개가 돼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강산을 경유하셨던 분과 같이 동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분 중에서 옛날에 강산을 운영하시던 분이 강맥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파고 들어갔는데 파도 발견되지 않은 강맥은 못 찾고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이제 주저앉아서 어느 아는 분에게 그 강산을 아시는 어느 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혹시 자네가 하고 싶으면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다른 친구분이 그러면 내가 해볼게 하고 맡아서 이제 강산을 그것을 운영한다고 이제 그 강맥을 발견하려고 이제 파들어 가는데 얼마 파들어가지 않아서 강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예기치 않게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던 사람이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그 방맥을 발견했을 텐데 포기해버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방맥을 발견해가지고 떼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 더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법한데 내 생각으로 포기해버린 경우는 혹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맥은 사실 있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때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만 그때는 가마솥에 소나무 잎사귀 솔잎이 떨어지면 마른 것을 산에서 긁어 모아다가 그걸 땔감으로 해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들한테 얘야 거기 나무 한 줌 더 집어넣어라.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밥이 뜸들여서 맛있게 익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한 줌만 더 넣었으면은 밥이 더 맛있게 익을 수도 있는 거. 그것을 안 넣었다면은 설익은 밥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줌 더 넣어서 밥을 맛있는 밥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도도 한 줌의 나무를 더 넣듯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은 그같이 맛있는 밥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있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짓지 않은 벼를 지게 속에 넣으면 하얀 쌀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난을, 고난을 기도 속에 넣으면 축복이 돼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많지만 응답받은 자는 적습니다. 응답받는 자는 기도하고 믿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를 본 자들은 500명 이르렀지만은 그들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120분도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 소리치는 당사자를 보고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오직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불이 났게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낮은 자리로 삭개오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주님 바라보시기 좋사오니 하고 그 뽕나무에 고집하고 있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 여인처럼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절했던 가난 여인처럼, 삭개오 내려오라 했을 때 낮은 자리로 부르르게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면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면은 여리고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